사단주님! 통과시켜! 잠깐만. 지금 연대 경계병이 얼마나 있나? 연대 지휘소 경계수도 40명 그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 외에 통신부대와 보급부대가 있습니다. 경계병 이분입니다. 알았다. 가자. 前面就是公路，华西队环状，沿着公路向清水洞方向前进。二三梯队在公路两侧前进，按照我们出发之前标定的位置，寻找敌人后方的炮兵阵地，并且随时准备阻击敌人的装甲部队。好，另外，我做个小调整。我跟着第一梯队，化妆袭击黑豹一团指挥所；二梯队呢，由老孟负责。梁队长。 你是整个川沙部队的指挥员，你需划几队不合适？没错，还派别人去吧。我考虑过了，陈淑明同志牺牲了，现在只有我能够代替他，化妆成美军联络官。如果没有美军联络官的这个名号撑着，我们整个部队行动的困难会大大增加。记住，奇袭第一团指挥所是我们必须要完成的任务。 陈淑明同志的牺牲再一次提醒我们，战争是残酷的。好了，我是指挥员，我决定了，就这样执行。那电台怎么办？按理应该跟着指挥员的。电台不能跟着冒险，保护员掌握着电台密码，电台跟着你。 我打着不化机就行，有事儿通过你们转发。好，是。把美军的衣服给我。是，你们俩去准备吧。是。过来。通知换机队，让他们换装。是，队长，衣服。 민둥산 이쪽으로 먼저 방어선을 구축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현 대장님. 기가변대에서 지원하기로 한 부대는 언제쯤 작전에 참가할 수 있겠습니까? 길어야 한 시간이면 전선에 도착해 작전에 참가할 수 있을 겁니다. 박현 대장님, 때가 되면 부대의 반격 시작하라고 명령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 대장님, 잠시만요. 전차 부대를 하나 더 지원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조심해서 나쁠 건 없네. 기갑연대가 근처에 있으니 지금 바로 지시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네. 아, 그리고 박현 대장님, 경계 부대에게 예유연대로 오는 모든 부대는 방어시설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검문을 받으라고 하십시오. 암구와 서류를 검사하고 연대와 신호 확인한 후에 통과하게 하십시오. 검문을 거부하는 자는 즉시 자살하십시오. 백대대장, 중공군한테 겁먹은 거야? 오늘따라 뭐 이렇게 조심스러워? 저희와 똑같이 최전선에서 밤낮으로 교전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야, 백창호. 아, 그래, 그래. 백중령 말도 일리가 있어. 박현 대장, 그렇게 하지. 네, 알겠습니다. 都准备好了吗？准备好了，出发。
이리로 전지. 四个反坦克手雷，还组织三股找了三个白领手榴弹，这把一定把他们都干翻。我们的目标是袭击第一团团部。金棍，到。通知二三梯队，我们在公路上遇到了敌人增援前线的机甲团，大约有一个坦克连和两个摩托化连，我们干掉打头的，截停敌人，之后留给他们处理。是。 二队三队，我是一队，收到回答。二队收到，三队收到。我们在公路上遇到三号食堂，一个二队规模的乌龟，两个二队规模的兔子，剁了领头乌龟我们就走，你们吃肉，完毕。二队收到，三队收到。小钢炮，到。我们继续前进，你在路边找个地方藏起来。嗯，别用大家伙，容易伤着自己。 我刚才看了，敌人坦克的炮塔和驾驶舱都没有盖盖子。等到坦克过来之后，你用卵形手榴弹直接扔进去，没问题吧？放心吧，科长。不许恋战啊！打停第一辆，马上归队。是。掩护他下去。是。三队的三队，我是二队。三队收到，请讲。我们先开饭。 吃的差不多了，我们先走，剩下都是你们的。收到，明白。吃肉愉快。收到。 三队这三名敌人呢？还好我跑得快，不然肯定被咱们自己人追得像兔子一样的。好，出发。一路前进。 참고! 대군, 대답! 오바! 대배님, 신변 좀 부어주십시오. 시끄러! 전방 부대가 습격당해! 지금 당장 지원하러 가야 돼! 신변 좀 부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렇게 대단하면 우리랑 같이 전선에 나갈 것이지. 여기서 무슨 거드름을 피워? 전 그냥 죄송임을 다한 것 뿐입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맞아 붙어! 过来了，估计是到前线去增援的部队。队长，要不然我们先隐蔽。然后，我和崔一鸣再过去，想办法查清他们的口令。队长，前面不是有部队过来吗？抓两个问问。来不及了，我们先往回走，等他们过去之后再想办法。 그쪽 부대도 기갑연대를 지원하러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미국 연합관의 호송하는 동입니다. 전방에 적군이 습격이 있어서 서령님께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꼭 조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부 가지. 二队二队，一队呼叫。二队收到，请讲。注意，二队规模的一群羊过去了。收到，肉吃完了，已经散席了。新来的羊我通知三队处理。好，告诉我，有没有剩余的兔子回撤？有，兔子边上羊往回走了，还有不少瘸腿的。好，明白了。需要帮忙吗？不用。 忙你们的。我们发现了一个二号食堂，准备去吃饭。吃好喝好，通话完毕。二队去打敌人的炮阵地了，一会儿呢，会有人过来帮助我们过关。 部队在突破敌人第一道防线后，在第二道防线遇到了敌人的炮火拦阻，这些炮阵地布置在我军炮火准备的射程之外。通知部队，不要急于前进，命令伴随步兵前进的炮兵部队迅速展开，压制敌人的炮火，掩护步兵攻击前进。是。老李啊，现在正是需要我们穿插部队帮忙的时候了。许参谋。 联络穿插部队，让他们报告近战情况。是。武林班长，看到你三个机枪掩体了吗？连长，这是交给我们。我们现在有了国产的九型火箭筒，弹药也不缺，就这点敌人都不够我们打的。好，你安排三个火箭筒小组隐蔽接近。注意啊，一定不能敌人发现。有一次任务，里面一开火。 我就指挥全连攻击敌人的炮阵地。是。报告，连长，我们两个用交会法确定了敌人炮阵地的位置。好，马上集团助援报钢炮照镜，准备射击。是。钢炮注意，准备。等一下，连长，上级命令立刻停止射击。 没搞错吧你？没错，上级说我方穿插部队发现了敌方的炮阵地，准备组织袭击。这帮侦察兵跟我们抢功啊！这是，上级给我们的新任务是什么？带我方穿插部队消灭敌方炮阵地之后，用弹幕掩护步兵攻击前进。
멈춰! 안고 소속이 어디야? 아궁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암코하러 물었다. 백운, 백운, 있다. 아, 아군 이었군. 에이, didn't you use the one date? Hurry up and help. Yes, sir. 부상자 안 보여? 빨리 가서 도와줘. 네. 네. Thank you, thank you. We can carry the wounded ourselves. And you are? Jim Roddick, the U.S. liaison officer with the 3rd Battalion, 1st Regiment. 메이저 로딕, very nice to meet you. I'm the mech of the 1st Battalion of Mega Regiment, just to call me King. Okay. Let's go! 가! 가자! 가자! Here! 김, what happened to you? We came across a bunch of enemies. It was horrifying. We lost 2 platoons of tanks and armed vehicles. I managed to make it out with the wounded. I take them to the hospital in the air. And you? Where are you going? To the regiment headquarters. Has the regiment moved? No. It's still there. Go inside, around the east park of Jeongsu-dong. I just saw the tanks of Mega Regiment driving. 전차? 네. 아니, 전방 지원은 안 가고 연단은 왜? 연대 방어를 방어하러 간다고 들었습니다. 시가렛? Bad for the health. Oh, yes. Where didn't you take a vehicle? Were you also attacked by the enemies? We got luckier than you guys. We only had a flat tire. I see. Major Roddick? Where do you come from? You don't like, Anya, you don't look, America. What? Sorry, my English is not so good. You mean I don't look like American? I'm Asian American, and grew up in New York. I lived near a great river, the Hudson River. Have you been there? What? Have you been there? Harrison River? Yeah. No. I You should take with it. Sorry. Bastard! Turn off the flashlight! 나같이 없이 삼촌도 빨리 안 가! 여기 미군 연락관 안 보여? 안 가! 백운! 응답! 오박! 신변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기카부대를 지원하는 소망부대다. 적군의 격을 받아. 구성열을 여원 눌러 이송 중입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미군 연락군 나리크 솔라님이시다. 솔라님 신변전도 퍼져서 얘기했습니까? 씨발 새끼야! 야 방금 전
순천동으로 연락근이 눈을 비춰더니 이제 신분증까지 검사하겠다고. 접근해도 미운 있어? Captain Choi, behave yourself. You are not to slap anyone. Yes, sir. Sorry, Captain Choi has a bad temper. What does he want? You want to check my ID? No. It's okay. Let me talk to him. 이거 키우지 말고 어느 열로? 사람이 방금 애비를 나무라고 사과같이 했다. 죄송합니다. 전에 원칙대로 헬스뿐입니다. 빨리 열어! Let's go. 아니, 앞으로 조심해라. 디스 이즈 더 웨이 투 더 레지먼트 메이저 라디크 아겐 베리 나이스 투 미트 유 미트 유 땡큐 포 유어 헬프 아니 바이 메이저 라디크 바이 닥터 김 유 아 어 굿 맨 저 대변인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살펴가십시오! Take care! Thank you! 你手上记过，走，你们到前面探路。是。 大队长，你的英语是真好。 他跟那个军医聊了那么久，竟然都没有露馅。是啊，我一直念了一把汗。不是你们低估了我的英语，是你们高估了那个医生的英语。我的英语说的也就一般，但是那个医生的英语，那说的是三班的。聊不下去了，我就装没听懂。他就一直在那说，对不起，是我的英语不好。<笑>队长，还得是你有办法。再有办法，那也有真功夫呀。 要说英语啊，我觉得全师就文杰说的最好。过去不会说英语的时候，还没这感觉。但是现在会说一点了，那觉得文杰那英语说的是真的。哎，对了，队长，我们到底什么时候能吃上你的喜糖啊？你是不晓得，我们大家伙都在猜你什么时候结婚，都有人打赌了。这简单，好好打仗，打得越好，我们结婚的日子就越早。啊？那是啥意思啊？ 我们约定好了，等到抗美援朝胜利的那一天，和平来临的那一天，我们就结婚。真的？哎，这是好日子啊！哎，一班长，大家说好，要想吃上喜糖，等打起来，你们大家伙都得帮我保护好梁队长。哎呦，别！不，我亲爱的首长警卫员同志，我请你放心，只要队长在我们一班，我们就全部是他的警卫员。谁？那可不行。 都当警卫员了，那谁打仗啊？我们要好好的完成作战任务，而且你们每一个人都给我好好的保护自己。我结婚的时候，你们一个都不能少。小子，打出来了。Yes sir. Yes sir. Yes sir. 队长，前面就是敌人一团的团部了。走，到那边山上看看。 靠南侧最大的那间板房，应该是黑豹一团的作战指挥室。
指挥室西侧那个全部都是天线的板房，肯定就是通信室。东侧的那几个房间是？队长，按照李卫军部队的惯例，那里通常应该是团里高级军官的宿舍。东南角的板房是发电机室，靠近入口的那几间板房，推测应该是警卫部队的驻地。 不过，还需要进一步确认。一共有6辆坦克、4辆装甲车、6辆卡车、4辆吉普车。哎，北边那几个帐篷是干啥子用的？都过来。 根据师部不久前侦查到的情报，黑豹一团团部是没有坦克部队防御的，所以这些坦克和装甲车应该是临时调集的。刚才那个李伟军军医所说的话也证实了这个情况。那些个帐篷应该是坦克连的临时驻地。这敌人的戒备啊，也太严了，简直可以用过落金汤来形容。这么多坦克。 围着作战指挥室，恐怕我的范坦克手雷都不够用了。队长，这些坦克和装甲车加在一起一共有10辆，再加上外围的4个火力点和2个瞭望塔的机枪，形成了一个圆形的保护圈。别说是我们了，哪怕是加上二队三队，恐怕都很难打进去。就算是打进去了，恐怕损失也很大。这和我们原来的预言差距也太大了。 就我们现在这一队才11个人，这可怎么办呀？同志们，为难了。怎么办？在我看来，好办呀。大家都知道，坦克主要是进攻型武器，是有装甲防护的、可以移动的火力点。现在看来，那些坦克呢？ 被当成了碉堡一样的固守的阵地。大家看看，围着指挥室的这些坦克炮口都是朝外的，从火力配置和射击方向，都能够看得出来，他们主要是防御由外到内的进攻。可如果我们突然出现在内部进行打击的话，这些坦克反而会成为对我们有利的掩体。 当敌人调转枪口朝内射击的时候，这些坦克呢，又会成为一个巨大的遮挡物，造成射击死角，无法形成交叉有效的火力网。再加上现在正值夏季，坦克的内部像一个大蒸笼，在非交战的状态，除了值班的一两辆坦克，坦克兵是不可能在坦克里面待太长时间的。没有了坦克兵的坦克。 那就是一块铁疙瘩呀！我明白了，我们不能让坦克兵上坦克。没错，所以我们要侦查清楚敌人内部的情况，来保证我们这次突袭的万无一失。关键是要找到一个神不知鬼不觉的办法，混进敌人内部。齐鹿，你跟张同志去侦查清楚敌人团部门口的情况，看看。 有没有什么混进去的法子？是，走。小钢炮，你和猎手，你们去侦查一下敌人内部分部、瞭望台和巡逻队的情况。行，是。
东北方向的帐篷已确认是坦克兵的宿舍，走。안보대군회담우방준비설례를배워주십시오两个瞭望台都有机枪，还有探照灯。团作战指挥室门口还有一处机枪掩体，有两个人警卫。巡逻队是八个人一组，沿铁丝网外围巡逻，一圈大概14分钟。东北方向的帐篷也确认了，是坦克兵的驻地。队长，团部门口的情况如何？门口有两个重机枪工事，离岗哨最近的那几间板房就是警卫的宿舍。但是里面住了多少人看不清楚，顶多也就一两个排。来计算一下啊，七个火力点，两个瞭望台，警卫大约18人，巡逻队8人，再加上其他的岗哨，所有人员加在一块大约不会超过40人。只是从门口穿过坦克包围圈到指挥室中间还有一块将近5-60公尺的开阔地，就算消灭掉门口和瞭望台的敌人，也很难突破这片开阔地去袭击指挥室。所以我们还是要想一个尽量不被发现的方法接近指挥室才行。但是门口的岗哨查得太严了，每一个进去的人都要提前拦下，和里面核对之后才能放行，不太好混进去。要是能抓个舌头就好了。咱俩想到一块儿了。刚才我在观察的时候发现有各种车辆进出团部，现在呢正是黑豹一团2-3线防御吃紧的时候，一定还会有各种进进出出联系的人员。嗯，刘小圈到，你留在这儿，如果有适合劫持的车辆从团部出来，就用手电筒给我们发信号，快闪3下向我们示意。记住啊，用布蒙住手电。虽然咱们现在的位置是在敌人团部的背部，敌人不太可能发现手电的光亮，但是还是要小心。是。其他人跟我走，做好劫持准备。是。枪给我。한발짝이라도물러서면넌바로총살이야알겠어내가후방에서포격으로너희들을지원할테니까예비부대이끌고지금당장반격개시한다이상가봐네부사단장님첫번째방어선이비록뚫리긴했지만제주력부대가모두두번째방어선에배치되어있습니다거기다가기가변대지원으로방어선을지키는건물론이고뺏겼던진지도바로다시탈환할수있습니다좋아박현단장의전투정신이아주훌륭하군부대원님을나가시다빨리열어본대원님이시다빨리열어车来了，准备接车。
队长，我检查了他的证件，他是第一团的一个联络官，叫钱永哲。从他携带的文件来看，他应该是团部派出来向前沿传递消息的。不过这家伙嘴很硬，关于黑豹一团团部的部署，始终一个字也不肯透露。都怪大壮，一激动，车上的司机和警卫一个虎口都没留成。我这也是为了保护大家的安全啊！再说了，那两个人一直拼死抵抗，这战场上本来就是你死我活的。没事，不管怎么着，他对我们是有用的。张志成，到，给我步话机。是，快。队长，二队二队，我是一队。关键时刻，别给我出差错。二队二队，我是一队。二队收到，一队请讲。能找到一号食堂吗？能找到，可以牵着羊，让羊带路。好，我们在一号食堂外东北200公尺处的小高地下面。你派一队人过来跟我们会合，其他的人继续吃你们的饭。明白。二队三队还有剩饭要打扫，打扫完都去吃一号食堂的饭。我们先杀羊宰兔剁乌龟，你们到了周围之后看着点，别有跑掉的。通话完毕。明白，一定赶上大会散。通话完毕。二排长，到。营长，你带二排急行军前往黑豹一团团部东北200公尺处的小高地与梁队长会合，让俘虏带路。明白。大家抓紧时间打扫战场，不然赶不上大会餐了。队长，你这葫芦里卖的到底是啥子药？一会儿再解释。所有人过来。是是是。我们来分配任务，大家都仔细听好。我们11个人分为4个战斗小组，我张志成猎手，我们是第一组，我是组长。目标：敌人的作战指挥室和其他房间的敌人。齐路，张同志还有刘海泉，你们是第二小组，组长是齐路。你们的目标是负责打击敌人的通信室，阻断敌人跟外界的一切联系，然后协助第一组收拾其他房间的敌人。小钢炮和赵大壮，你们是第3组，组长是小钢炮，你们负责炸毁敌人的坦克兵驻地。记住了，不能让任何一个敌人的坦克兵进入坦克。崔一鸣、杨继武、张阳子，你们是第4组，组长是崔一鸣。你们的任务是打掉敌人的发电机。前3组人随我乘车进去，进入到团部之后各自突袭。进入之后，猎手第一时间打掉2个瞭望台上的探照灯，制造第一波混乱。第4组的人趁着混乱剪断铁丝网钻进去，用最快的速度去袭击敌人的发电室，制造黑暗来掩护突袭。分组的情况大家都明白了吗？明白了。明白。好，现在休整一下，二队的人来了之后咱们马上行动。是是是。